안녕하십니까? 자, 그제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이제 2021년 경찰 승진 시험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제가 한 1시 좀 전에부터 이제 모니터를 켜놓고 여러분 경찰 사이버 시험 원서 접수에 이제 문제 공지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1시 반쯤 이제 문제가 공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바로 해설을 달았어요. 해설을 한 2시부터 달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한 3시 한 40분경에 해설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넘겼습니다. 넘긴데 토요일 날 주말이 껴 있어서 지금 월요일 날 지금 해설 강의는 하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빨리 아마 제가 시험 문제 해설을 아마 다뤘을 겁니다. 거짓말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례 문제가 주어지고 그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구제 그러니까 집행정지 문제가 케이스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 신뢰 원칙 위반 여부, 신뢰 원칙 위반 여부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결 문제. 기존에 이제 선결 문제는 형사 사건과 선결 문제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출제된 거는 국가유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의 입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국가유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제그 사례 케이스 2번 있죠? 사례 케이스 2번에 여수시 소동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원래 주소지는 대구에 대구인데 이제 무슨 일로 여수를 놀러 갔던지 어쨌든 간에 여수에 놀러 가서 음주운전을 했죠.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 음주운전이 이제 정지사유에 해당되느냐 취소사유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지금은 0.08, 혈중 알코올농도 0.08만 돼도 운전면허 취소가 돼요. 운전면허 취소가. 그래서 관련 법령도 이제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사례는 저 사례집 2번. 뭐 사례집 2번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 그래서 이번에 20점짜리 문제로 입법성 판단하는 문제는 사례 2번하고 똑같은 문제고 거기에다가 이제 첨언해서 15점짜리 사례 1에 관한 문제 1번하고 문제 3번에서 문제 1번에서는 집행정지를 이제 케이스 사안으로 물어봤고요. 문제 3번은 선결 문제를 물어봤어요. 선결 문제를. 근데 제가 마무리 이제 경찰행정법 핵심 포인트 경우에 별표를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별표 쳐놓은 것에 보면 선결 문제가 별표가 딱쳐 있습니다. 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해설을 한 거는 여러분 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운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적중된 사안 자체를 명시했으니까 여러분 제 교재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그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령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번이 경찰 허가 있죠. 경찰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가 이제 1번 문제로 출제됐고 2번은 여러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신고가 출제가 됐어요. 요거에 작년 있잖아요. 작년 현장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었던 문제입니다. 현장 모의고사. 작년에 작년 그러니까 좀 떨떠름하죠, 여러분. 2019년도 저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이제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케이스 문제 있고 약수령 이제 두 개씩 출제를 했는데 두 개씩. 요게 공무수탁 사인을 제가 출제를 했어요. 공무수탁 사인인데 요 공무수탁 사인은
여러분 현장에서 써보셨고 그 시험에 그냥 나와버렸죠.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문제는요. 요때 출제를 했었어요. 요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작년에 이제 현장 모의고사에서 오셔서 답안지를 써셨던 분들은 올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놀. 요새는 뭐 많이 줄이죠.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약수령에서 그냥 뭐 산삼을 캐듯이 잡지 않았나. 혹시 2019년도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작년에 저런 강의 들으셨던 분들 마흔이 강의 시간에 제가 별 펼쳐놨다고 이거.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재작년에 찍은 문제인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마무리 핵심 포인트 강의할 때 이거 별표로 쳐놓고 계속 강조했어요. 강조. 제가 강조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로서는 다행이죠. 왜냐하면 제가 찍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신기했을 겁니다. 신기. 제가 약간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신기가. 그래서 해설 달기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제가 이미 달아놨던 게 있으니까 그 긁어다가 올려놓고 케이스 문제만 제가 좀 신경 써서 다니다 보니까 한 시간 몇 분 만에 해설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했었던 문제가 그대로 약수령 그대로 100%가 다 출제가 됐고 사례는 제 사례집 2번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가구제를 물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끔찍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10월달 2020년 10월달에 우리가 경관채용 경찰 간부 후보생 있죠. 채용시험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찍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는 주타켓이 승진시험이지 경관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 혹시 이거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이게 뭐 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약수령 문제는 거의 100%가 나왔고 그리고 사례 문제는 제 사례집 2번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근데 이제 사례 2번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나온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간부 후보생 시험에 부담이 나왔거든요. 부담. 제가 이제 그전에 부담 행정의 부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약수령으로 이것도 찍었어요.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별표 쳐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버리면 보통 승진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약수령 문제로 이렇게 가구제가 나왔거든요. 가구제가. 가구제 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약수령으로 물어봤던 것이 이제 이번 케이스 1번 문제로 바로 나왔죠. Anyway, 이제 이거는 제가 집행정지 부분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거 주제들 중에서 금년에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관과할 게 아니라 늘상 신경 써야 될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해가 지나가도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안 잊혀져요. 우리 형법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형을 차고 있잖아요. 저 공부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안 잊어버려요. 화학의 원소 주기율표처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담하고 가구제가 나왔는데 이 가구제 부분이 이제 케이스에 1번 직접 하나 출제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결 문제는 답안사로 출제가 되는데 선결 문제도 제가 여기 마무리에 보면 그래도 케이스 대비하라고 제가 케이스 대비하라고 약수령으로 준비하지만 별표를 쳐놨어요. 잘 한번 교재 한번 봐보세요. 거의 100% 내지 100% 근접해서 출제도 다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저를 하나님이라고 좀 불러보자 않겠어요? 걔네? 뭘 거꾸로 하면 도구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시험 보시라고 이런 수고 많으셨는데 거의 또 금년에도 시험이 그대로 다 출제가 됐다. 먼저 사례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전을 유일한 생업수단 한번 줄 거예요. 운전을 유일한 생업수단.
생활화요원 갑은 2020년 6월 8일 21시 40시경 A광역시에 있는 요트장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한 거죠. 운전하다가 A광역시 A광역시 B경찰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에게 적발돼서 측정을 해봤더니 운전면허 취소 또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점으로 오시면 도로교통법 93조하고 147조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86조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다음 시행규칙 별표 28이 주어져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보면 좀 강화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05 넘으면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 0.08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인데 지금 0.15니까 거의 더블이죠 더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럼 이제 담당 경찰관은 이자를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이렇게 취소 대상자로 구별을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자를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있죠 정지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이제 구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가 날라간 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날라간 거죠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그래서 지금 갑이죠 갑 갑에게 통지가 된 거는 운전면허 취소 통보서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며칠? 100일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서가 갑에게 도달, 송달이 됐단 말이에요. 송달이. 우리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특단의 사정에 수행 도달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적발된 날은 6월 8일인데 2020년 6월 8일인데 예, 이날이 기준점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날라간 거는 6월 19일. 그리고 이날부터 100일이면 7, 8, 9, 9월 19일이 90일이죠? 9월 29일 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다 도과되니까 9월 30일부터는 이제 운전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이런 상태. 그런데 이제 2020년 11월 달, 그로부터 거의 또 한두 달 좀 더 지났죠. 11월 2일 날, 갑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전산 입력 착오를 인지한 지방경찰청장이죠. 여기 B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있을 거고, A광역시에는 지금 A지방경찰청장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오게 티죠. 지금이 경찰법이 개정됐죠. 지금은 국가경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교통 관련 부분은 자치경찰이야.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를 뗐단 말이에요. 지방자를. 국가경찰은 이제 수사 관련한 부분은 제가 첫 시간이 아니라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 이제 내년 대비 강의를 7강을 찍으면서 제가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화된 걸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들어오잖아요.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래서 경찰청 안에 치안 전감이 한 명, 경찰차장 말고 수사본부장이 치안 전감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노타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관련해서 검경 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안전경찰하고 이제 자치경찰 부분 날린다 말이에요. 공공안전경찰하고 자치경찰 부분 날리는데 저 생활안전경찰하고 이제 교통 부분은 이제 자치경찰이야. 근데 지금은 요 지방이란 말을 빼야 된단 말이야. 왜? 저 자치경찰 부분은 어디 소속이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야. 근데 여기는 좀 이해돼 정확한 걸 모르는 사람이 출제를 해버린 거죠. 그죠? 좀 센스쟁이가 되려고 하면 지방경찰청의 지방자를 뺐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옥의 팀이다. 그래서 그냥 경찰 여기 지금
지방경찰청장인데 그냥 뭐 서울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부산이다 보면 부산경찰청장인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경찰청장을 원래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 실제 집행기관이 경찰관이 적발했다 하더라도 명의 처분의 통지서 명의는 누구로 청장 명의로 지방경찰 에이전트 아니면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운전면허 정지는 청장 명의로 간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갔냐면 요거 지금 서장 명의로 왔다. 서장 명의로. 그러면 사실은 이거 권한 체크를 해야 돼. 권한.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요 권한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조조문에 오시면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보면 그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나온다.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보니까 거기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원래 처분권자인데 그거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임 조문이 있어 없어? 있어. 사실 뭐 쓰면서 그 쓰려고 했다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권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위임 구정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서장 권한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주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위법성 따지게 되면 주체, 형식, 절차 이렇게 내용을 따진다. 내용을. 근데 이제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요 2인 규정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형식 문서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절차는 지켜졌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는 이제 요 내용에서 문제가 돼.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데 내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야. 법률 우위.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인데 법률 우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성문법도 있지만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조리죠. 조리. 조리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문제가 되는데 요 사안은 이제 조리 중에서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나 신뢰 원칙이나 부당결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걸 체크하는데 문제에서 비례 원칙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으면 쓰지 않으면 되죠. 문제에서 비례 원칙은 논하지 말아라고 나중에 보면 2번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대놓고 이게 뭐냐 신뢰 원칙 위반 후보를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당사자는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전산착오 잘못이다 해서 청장 명의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날라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운전면허 정지는 뭐죠? 이게 선행조치란 말이야. 선행조치. 이건 선행조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이건 이제 후행조치죠. 후행조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선행조치와 반대되는 후행조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거죠. 신뢰 원칙에 위배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기본적으로 뭐 경찰서장, 청장 이렇게 다르게 보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건 신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6월 19일 날 운전면허 정지통고서를 통지받아서 3개월 지난 9월 20일 날 이미 운전면허가 회복된 건데 그 뒤로 새삼스럽게 이거는 자기들의 전산착오 문제인데 운전면허 취소를 시켜버리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 생각할게 일단 이건 나중에 신뢰 원칙을 위반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승소할 수 있게 돼 있죠. 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신뢰 원칙 위반해서 위법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낼 때 케이스는 한 문제만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걸 내고 뭘 낼까 하고 고민했겠죠. 그지? 핵심적인 문제는 2번인데 하나만 물을 수는 없으니까 뭘 더 낼까 하고 고민하다가 낸 게 하나가 이제 가구제 제도를 물어본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은 요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만약에 요 기간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이 운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기간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내지 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있죠. 위자료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안소송을 제기할까요? 본안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우리 행정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야. 그죠? 그래서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문제라서 손해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려면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2조 있죠, 2조. 공무원이, 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이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래야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되는데, 요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위법이 나온다, 위법이. 예,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예? 우리 성결 문제 관련해서 권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성결 문제인데, 그게 행정행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도 있고 위법성이 성결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효력 유무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위법성 확인이 성결 문제인 경우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통설 판례가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학설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에 관한 논의를 해주고 사안을 포소하면 되는 거예요. 사안을 포소. 제 케이스 전반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여러분 3페이지 해설지 3페이지 오면, 자, 문제 1번 15점이라면 15점. 그럼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취소소송이 본안소송이죠.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가능성이 0%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왜 분명히 신뢰본칙을 위반했으니까 이 취소소송이 인용되겠죠. 그 본안 판결 이전에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소송 수단을 물어봤다. 행정소송 수단. 보통 이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무의미해질 수.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사집행법 같으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이걸 우리가 가구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뭐 가압류, 일로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가처분 말고 별도로 뭐야? 집행정지를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집행정지. 집행정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화하고 부자기를 구별할 수, 자기화하고 이제 부자기를 구별하는데, 물론 이제 거부는 이제 소극적 자기야, 자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 위법하다 그러면 외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다. 무효확인 소송을. 그리고 부작에는 이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란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부작이라면 부작이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 판례는 부작뿐만 아니라 거부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이미 대상 자체가 부작이나 거부가 아니죠. 명백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적극적 자기니까 그럼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 요건만 써줄 때만 보고 사안 자체는 거부도 아니고 부작위도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취소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정지 말고 별도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거는 약수령으로 나왔을 때 경관 채용 시험에서는 그냥 약수령 물어봤을 때는 써줘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케이스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명백한 뭐예요? 명백한 자기잖아. 그러니까 집행정지만 쓰면 되는 것이지. 에? 가처분의 허용 여부 이런 건 답안지 쓸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15점이야, 15점. 그리고 이런 80분 안에 세 문제 다 써야 돼. 그리고 쓰고 싶은 게 많더라도 시간 안배를 할 줄 알아, 시간 안배를. 그래서 얘가 알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됐다, 드립다, 일본 가지고 40분 있으면 나중에는 다른 문제 100점 더 많은 걸 못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제기에 툭 치고 나오는 거야. 잠정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23조의 집행정지 요건이 구비되는 게 문제다!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되잖아. 이때 본안소송 뭐야? 행정소송이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의 수반해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것이다.
요즘에 여러분 집행정지 너무 많이 알잖아. 뭐 유성열 추미애 관련해 가지고 징계 처분 받겠더니 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이 복귀가 되잖아요. 복귀가. 그래서 시험 문제 내지 않았나 싶어요. 윤석열 사태 때문에. 그럼 집행정지 요건에는 개처 복귀공본이라고 했잖아. 개처 복귀공본.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안 소송이 먼저 계속돼 있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해야 한다. 그다음에 처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작이나 거부는 안 돼.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만약에 판결을 받고 나서 그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개처복 이 손해가 발생 우리가 긴급하다. 요거는 적극적 요건. 그다음에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돼. 여기는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돼.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100%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근데 빵프로는 아니잖아. 빵프로는. 그래서 첫 번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 적반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고 먼저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3번 별표시고 우리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돈만 받아가지고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형자 영이 아니라 형자로 써 유형 무형의 손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쉽게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긴급한 필요는 이런 손해가 본안 판결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 급박하다. 그다음 소극 요건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정지를 했던 게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다음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패소 가능성이 빵프로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극적 요건은 피고 행정청이 소명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 집행정지 요건을 써주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15점 주는데 어디에서 15점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산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부산 행정법원에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야.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다가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 안 했다 해도 직권할 수 있지. 직권으로. 그래서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인이 소극적인 요건은 이제 행정청이 소명하면 된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건을 썼어. 우리 케이스니까 요건을 잘 포섭해 줘야 되겠죠. 그죠? 보다 더 자세하게 하게 되면 자 지금 본안 소송 계속했어? 계속돼 있어. 처분이야? 처분 맞아. 긴급해? 긴급해. 공익 저촉도 우리가 없어. 패소 가능성 빵꾸로 아니야. 특히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근데 보통은 집행정지 안 받아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가서 유일한 생업수단이다. 이 정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안 받아준다. 근데 우리 케이스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시겠어요? 논리만 맞으면 돼. 논리만. 그래서 저는 운전을 유일한 수단으로 생업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운전 못하게 하면 이 사람 굶어죽어. 굶어죽어.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절박해 보인다. 그래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다른 논리 펴서 기각될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 흠 안 잡아. 아시겠어요? 요건 제대로 알고 논리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요건 이번 이제 우리 케이스 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 을의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입부한지를 검토하시오. 왜 내가 주체 안 쓰는지 알겠죠. 주체는 지금 권한 있는 자가 아닌 서장이 한 건데 운전면허 정기처분의 입법성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전면허 정기처분의 입법성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 정기처분은 적법해요? 입법해요? 입법하죠? 입법해요? 전산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할 걸 깐딱하면 하자승계 해야 되지 않나. 하자승계. 여기는 하자승계 문제가 되겠어요? 하자승계 요건? 선행인은 하자가 있는데 제소기간이 돌아가고 다퉜어? 안 다퉜어? 안 다퉜고 후행처분에 하자가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근데 후행처분에 하자가 없죠? 하자가 없는데 후행처분 제기하면 이건데 지금은
후행 처분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하자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건 하자 승계 문제 아니야. 하자 승계 문제가 아니라고요. 쓸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비례원칙 쓰지 말라고 그랬죠. 왜 비례원칙 쓰는가 이름? 운전을 유일한 생업수단이다 그러니까 깐딱하면 비례원칙 쓸 수 있다고. 쓰지 말란 말이야. 왜? 너 시간 없단 말이야. 내가 문제 냈는데 80분 안에 쓰는데 비례원칙까지 있으면 시간 없으니까 쓰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럼 논점 정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인용된다는 이야기는 위법하다는 이야기야. 위법. 인용되기 위해서 위법성을 검토해야 돼. 항상 우리가 위법성 검토할 때 당연히 검토하는 게 뭐냐면 법적 성질이야.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는 수익적이잖아. 허가죠, 허가. 그래서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은 침익적 행정이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거죠, 철회. 두 번째, 그냥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데 종합설에 따라 판단하는데 지금 주어진 법조문 도로교통법 93조 보니까 재량행위로 보인다, 재량행위. 그다음 기속행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성 검토할 때는 이거잖아. 지금 이거 주체 형식 절차 내용하는데 주체 문제 없단 말이야. 뭐, 내용이 문제야, 예수 내용. 그래서 결국 법률 유보원칙 관련해가지고 따져봤더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침익적 굉장히 법적 근거 필요한데 주어진 조문의 도로교통법 93조 1호하고 44조의 규정 보니까 법적 근거 있더라. 문제 없더라. 언급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결국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냐 하면 이걸 꼭 써주세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특히 남용 여부에 관련해서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당해 사안에서는 신뢰본칙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 그럼 신뢰본칙 약수료 나와도 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신뢰본칙 의의는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믿었다면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원칙인데 법적 근거는 실정법에도 있어. 실정법에도. 근데 그게 없어도 불민법상이니까 이론적 근거로 법적 안정성하고 신의칙설인데 통솔은 법적 안정성이 찾아. 그 다음 요건에는 조신보처 임방공 있잖아요. 조신보처 임방공. 여기 지금 행정청에 선행조치가 있어요. 선행조치는 법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다 들어가. 명시적과 묵시적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우리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견해평이라고 하고 이 공적견해평은 형식적이 아니라 상대방 신뢰 가능성에 비춰봐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상대방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험 못 받죠. 자,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따져야 돼. 귀책사유는 부정행위 있거나 부정행위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면 그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거야. 그걸 믿고서 상대방이 뭔가 했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 운전면허 정지 믿었는데 후행처분 운전면이 취소했다. 취소.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있고 그에 따라 뭔가 했었어야 돼. 그렇지만 이제 선행조치대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지금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선행처분인데 그 뒤로 뭐 특단한 사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적 안정성하고 법률 적합성과 충돌 문제 간단히 쓰고 나서 여기 사안의 경우에 자 운전면허 정지권자인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죠. 갑의 규칙사유 없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면허 정지기간 100일 이미 경과해버렸죠. 굳어졌죠. 굳어졌죠. 그죠? 근데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는 이거는 신뢰본칙 위반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신뢰본칙을 위반을 이유로 법률 유보원칙을 위반한 거고 따라서 법치행정을 위반하니까 운전면허 취소처분 보다 위법하다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인한 재산상 정신상 우리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위자료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명확하게 하면 국가배상법 5조의 문제가 아니라 2조의 문제죠. 2조의 그래서 법원이 자 문제 딱 주어졌네. 효력 부인 위법성 심사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첫째 논점에 정리해서 실무적으로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소법원이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라서 처분의 입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물론 이제 공정력과 구성요건 효력을 구별하는 게 통설이야. 근데 보통 공정력이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는 별도로 구성요건 효력을 구별하지 않지만 지금 이 케이스니까 거의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간단히 이제 공정력은 취소인 경우에 이런 유효하게 하는데 누가 상대방 이해관계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의 문제다. 다른 국가기관이라는 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여기 민사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행정법원이. 그러니까 처분의 입법성은 행정법원이 판단하고 손해 유무는 민사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으로 바로 쫓아왔을 때 민사법원이 손해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그 전제 문제로서 처분의 입법성까지 한꺼번에 판단해주면 국민 입장에서는 두 번 법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인정하게 되면 법이 정해놓은 권한을 침해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공정력과 구속력과 효력을 구별한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의 문제니까 구속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되는 거고 선결 문제는 뭐냐 여기 손해상 유무 본안 판단을 위해서 먼저 판단되는 문제다. 그리고 무효란 부존재인 경우에는 또는 무효일 때는 무조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입법성뿐만 아니라 효력 부인까지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취소 사유 때가 문제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11조는 무효나 부존재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어. 그리고 이러한 선결 문제를 판단하는 전제 조건은 일단 행정법원 이외의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민사법원에. 그리고 이거 해결하려면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성 여부에 또는 효력 유무 판단이 필요해. 그리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인데 이미 아까 중대면백하지 않은 취소니까 전제 요건은 충족된 걸 보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형사법원이 아니니까 형사법원과 선결 문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효력 부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간단히 언급해서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행정행위의 입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문제의 소재에 행정행위로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자 취소 판결 받고 들어오면 선결 문제 할 필요 없죠. 취소 판결 구함이 없이 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냐 문제되는데 학설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공정력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데 공정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라 보다 적법성 추정이라 잠정력 통용력 소유죠. 공정력의 본질에 대해서 적법성을 추정한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부정소로 돼. 반면에 이제 공정력의 본질을 통설처럼 잠정력 통용력 소유로 보게 되면 그때는 입법성 확인까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긍정소라고 그게 다수예요. 다수. 우리 판례도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입법하게 완료돼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먼저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확인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바로 민사법원으로 소송을 들어오게 되면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준다라는 입장에서 긍정설의 입장이고 검토에서도 공정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잠정력 통용성이니까 통설 판례처럼 입법성 확인할 수 있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 반가로 2번은 간단히 언급만 하는 거지 장황하게 쓸 게 아니라고 번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사안 적용은 방금 그대로 해서 꼭 적어야 되고 답안제는 사안 적용은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세 문제죠.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수령 남았는데 너무 편하죠. 왜? 약수령 이미 나와버렸는데 여러분? 현장 모의고 썼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작년에 써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해놓고 제가 마무리 강의 때 30개인가 밖에 안 찍어줬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게 확 줄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다도 별표 땅땅땅 찍어놨잖아. 30개에다가도 뭐 10개 정도 더 줄여놨을걸요? 별표로?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먼저 경찰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인데 경찰 허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여기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가 됐다. 계속 여기있잖아요. 근데 그냥 경찰 허가를 쓰면 너무 큰 문제야. 그래서 허가의 의미는 뭐냐면 소극적 공익인 공공의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 절대적 금지가 아니죠.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연적 자유회복이라고. 자연적 자유회복. 여기서 자연적이다 이 말은 인공적이다 말의 반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내추럴, 아티피셜이 아니라 이걸 엄밀하게 하면 국가 이전을 말해. 국가 이전. 국가가 있기 전에 국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런데 뭔가를 위해서 질서 유지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금지시켰단 말이야. 근데 원래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요거 요건 충족하면 원래의 상태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게 뭐다? 허가야, 허가. 특허는 새로운 권한을 주는 거라면 이건 이미 있었던 거를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는 거야, 리커버.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이 아니라 명령적 행정이다. 포괄적 권한을 주는 형성적 행정이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허용되는데 금지 다 풀어 주는 거라면 예외적과는 안 되는 건데 일정 경우에 풀어 주는 예외적하고 달라.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 기속행위 되고 재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의 언급을 해주시고 법적 성질이 뭐냐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전형적 행정행위야.
근데 이제 하명이나 특허는 법규 하명, 법규 특허도 가능한데 이거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이. 그다음에 명령적 행정행위인데 일부 견해는 형성적 행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 견해가. 그래서 일부 견해는 자연적 자유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성적 행정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그리고 허가는 기속행위다. 그럼 틀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맞아. 그래서 허가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일 수도 있다. 법적 성질 관련해서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아니라 명령적 행정행위, 원칙적 기속행위, 예외적 재량행위 이런 테마들을 써야 돼. 여기 지금 25점짜리면 법적 성질을 대놓고 물었다고. 법적 성질을. 그러면 아무리 안 해도 법적 성질이 배점에서 5점 정도 안 되겠어요? 25점 중에서? 제가 5점 배점, 제가 생각한 배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허가의 효과. 쓸 거 많아. 자기 아는 만큼 쓰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허가는 뭐다? 상대적 금지를 뭐다? 풀어주는 거다. 금지를 풀어주는 거다. 특허처럼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하나 이제 원고적 계획이 있냐, 공권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그래서 만약에 허가에 상대방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럼 그 불허가 처분에서 직접적으로 침입을 받으니까 그거는 법률상 이익이 아시겠어요? 그것은. 문제는 경업자 소송에서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를 허용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봐.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관계법령을 검토해봐서 거리장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아까 금지가 풀어주는데 자 모든 법상에 금지가 풀어주는 게 아니죠. 허가는 상대여야. 그래서 공무원은 원래 공무원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허가를 받았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풀어준 거지 국가공무원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의무까지 다 풀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명령적 행정이죠. 명령적 행정이는 적법요건이야. 효력요건이 아니라 특허나 인가는 효력요건이죠. 무허가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 다만 그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서 제재가 따라갈 뿐이죠. 그다음 보통 여기까지만 딱 쓸 거라고 했을 거. 근데 제가 허가 효과의 승계 있죠. 허가 효과의 승계가 중요하고 그 테마도 써라 그랬죠. 허가 효과의 승계. 그래서 허가 영업이 만약 양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위가 양수인한테 이전이 돼. 이전됐을 때 이때 양도인이 잘못을 했을 때 양수인한테도 그걸 물을 수 있겠느냐에 관련해서 학설이 자 권리 의무의 승계 문제하고 제재 사유의 승계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르게 보는 문제로 크게 갈려. 다수를 하나의 문제로 봐. 그래서 대인적 허가는 일신 전속적이니까 양도도 안 되고 밤에 대물적 허가는 양도가 되고 법적 지위도 승계된다라고 해서 양도인의 법령 위반으로 양수나 채질을 가시다라는 게 다수의 입장이야. 반면 이설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견해인데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두 개로 나눠. 허가 효과의 승계 문제하고 제재 사유 승계 문제로 나눠. 그래서 허가 효과의 승계 문제는 만약에 심사를 개인적인 거, 인적인 걸 보고 반하면 대인적 허가. 그때는 이전될 수 없으니까 승나 심사 대상이 물적인 거다. 그러면 승계된다라는 입장. 반면에 이제 제재 사유의 승계는 학설이 또 세 가지가 있어. 제재 사유의 승계. 그러니까 여러분 허가 효과의 승계하고 제재 사유의 승계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제재 사유의 승계에 견해가 세 가지 나오는데 자 제재 사유가 구체화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구체화되면 승계가 되는데 구체화되지 않으면 승계 안 된다는 견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승계가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으면 승계가 안 된다는 견해. 제일 눈에 보이는 견해가 그중에 세 번째 D급번이에요. D급번. 제재 사유가 물적 사유냐 제재 사유가 인적 사정이냐를 따져서 판단하는 견해. 우리 판례는 다수설처럼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 특히 유사유불 유발유를 판 사건에서 양도인 입법 사유를 근거로 해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야. 자 검토라는 오면 판례와 달리 양자는 별개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사인의 공법인의 신고는 행정고시나 각종 고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데 그동안 우리 경찰 시민은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냈었던 문제라고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사인의 공범 신고 먼저 사인의 공범 신고가 뭐냐 신고가 자 사법상 효과가 아니라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한테 법에서 신고하라고 사실을 알리는 거 우리 행정사소송법상의 그
수사의 단서 있죠, 단서. 뭐 고소고발 말고 이제 고소고발은 당연히 수사기관 의무가 발생하죠. 정보 제공적 신고 이거는 사인의 공포의 신고하고 달라요. 그리고 행정행위도 공포행위고 또 사인이 하더라도 사법적 효과 아니라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이때는 공포해야 되는데 행정행위 공법 행정행위에는 구속력, 공정력, 집행력 등 있지만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 구속력, 집행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종류의 자족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신고가 있어. 행위요건적 신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자의 차이점은 결국 수리 거부했었을 때 처분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자족적 신고에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가 판례가 변경된 판례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구별 실익은 신고의 효과가 달라. 자족적 신고의 신고는 신고수가 도달했다는 의미고 행위요건적 신고의 신고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아들여줬다라는 법률적 의미를 가자. 신고 필적 의미도 같다. 특히 수리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처분이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별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신고 요건이 형식적 요건만 있으면 자족적 신고이고 실질적 요건까지 들어가면 행위 요건적 신고인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그때는 행위 요건적 신고 보자라는 이런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법령을 관찰해서 법에서 신고와 등록을 구별했냐 구별하지 않았냐 구별하면 그때는 신고는 자족적 신고고 등록은 행위 요건적 신고다. 그런데 구별 안 해놨다 그러면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가름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판례가 딱 나와 있어. 신고 의무 규정해놓고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신고의 취지가 행정상 정보를 파악한 최소한의 규제를 필요할 때 그리고 사회 질서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이럴 때는 자족적 신고로 보고 자 신고와 관련해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고 실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질서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럴 때는 행위 요건적 신고로 보자. 그다음 보통 일반 책에는 안 들어있지만 제가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를 구별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자족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실적 심사까지 한다. 근데 신고, 허가하고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에는 뭐가 있다? 장부가 있으니까 다 다른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자 자족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 반면 행위요건적 신고는 실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렇게 구별하는 견해가 있고 자 등록은 변형된 허가제로 파악하는 견해가 세 가지가 돼, 세 가지가. 우리 학설은 보통 실무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통 등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판례하고 소수설은 등록제하고 허가제를 별개 제도로 봐. 근데 다수결에는 등록제를 변형된 허가제로 허가제로. 그다음에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뭐로 볼 거냐. 자, 지위 승계 신고를 모두 획일적으로 그냥 행위요건 신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다라는 견해도 있어. 저는 판례와 달리 판례는 행위요건적 신고로지만 이게 탈법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자 등록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판가름하는 게 옳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신고 필증은 자족적 신고는 행정기관 일정 사실 알았다는 의미라면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는 그걸 수리했다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 그 마지막에 거 빠지 마라 이렇게 효과인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는 적반신고죠. 제대로 이루지 않은 것은 입반신고야. 자족적 신고에서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기재됐으면 적법해. 반면에 행위요건적 신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까지도 구비가 돼. 근데 만약에 위법한 신고의 경우에 자족적 신고다. 자족적 신고에 만약에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불법 신고가 돼서 무신고야. 무신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 취소 처분이 아니라 영업장 폐쇄 조치와 같은 거로 제거를 해야 돼. 반면에 행위요건적 신고에서는 수리가 처분이죠. 수리가. 그래서 이때는 무효 취소가 갈려. 그래서 무효면 똑같이 자족적 신고에서와 똑같이 무신고 영업이 돼서 그때는 영업장 폐쇄 조치로 가는 거고 만약에 취소면 그때는 취소로 갔다. 취소로. 취소로 없애줘야 되지. 불법 영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미 출제해놓고 작년 현장 모의에서까지 써봤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법이나 뭐 실무종합이 객관식 큰 문제가 없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실무종합은 여러분 이제 문제가 그냥 통일돼 버렸죠. 그러니까 경감 옛날엔 경감급 실무종합
경위급 실무종합, 그 다음에 경위 밑에 있죠. 실무종합에서 수사 1, 2, 3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40문제 똑같이 나와버렸죠. 그게 이제 경감이 됐건 경위승진 됐건 그냥 40문제만 기출문제 딱 나와서 편해졌죠. 그 대신에 실무종합이라는 타이틀 안에 따로 수사 1, 2, 3보다 전문적으로 좀 깔짝깔짝 물어봤던 문제들이 더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되면 또 경찰 승진 시험이 가장 빠르죠. 결과에 딱딱. 사법 시험 보고 나면 세 달 기다려, 세 달.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이미 결과는 대부분 알 겁니다. 이제 그 근절에 있는 신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확실히 잘 봐놓고 주관식에도 기대해 볼 만한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 대비로 해서 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이미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 기출 문제도 반영을 해서 교재가 곧 출간될 겁니다. 자, 금년도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내년 시험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